네, 그러면 다음 건 창규 씨가 읽어주세요. 아, 예, 다음 게. 자. 아, 스트레스 해소법은 안 알려주실 거예요? 네,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고 네. 다음 걸 읽어주세요. 그 스트레스 해소법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이제 TV를 보면서 네. 이제 좀 가보고 싶은 해소가 잘 될 것 같은 곳을 찾았는데 그 이상민 선배님이 네네. 그 이제 그 뭐라고 스트레스 해소방? 네. 네. 아, 그 막 부시는 거 그런 거 이제 뭐 그런 거 전자제품 안 쓰는 거 있으면 가져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좀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 해보고 싶어. 네. 네, 다음 질문이 김문희 님이 지금 야식 땡기는 시간인데 뭐 먹고 싶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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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틴탑 선배님들은 뭐 야식 같은 거 먹을 때 뭐 주로 드세요? 요즘은 근데 야식이라고 이제 엄청 많잖아요, 종류가. 너무 많죠, 너무. 그냥 다 시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치. 그래도 저는 치킨이요. 저는 차돌박이 아니면 아니면 오리고기. 야. 오리고기를 네. 야식으로요? 아, 거기 유명한데. 네, 거기 유명한데. 아, 아세요? 은우 씨? 호요. 역시. 알죠, 알죠. 네. 너무 맛있잖아요. 아, 맛있죠. 거기에 김가루밥 이렇게 딱 시켜 가지고. 아, 맞아요. 아, 뭘 아시는구나. 그 혹시 차돌박이는 봉? 아, 봉 아니고 아, 그래요? 저는 루.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또 이제 김미연 님께서 9년 차인데 제일 크게 싸웠던 적은 언제인가요? 저희 너무 많이 싸웠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스트로 분들도 저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남자들끼리 모여 있다 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잖아요. 네. 그렇죠. 뭐 감정이 상하는 일도 좀 많고 그런 일도 많긴 한데 선배님들은 싸우시면 어떤 식으로 좀 푸세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치고받고 네. 싸우고요. 아, 진짜요? 네. 저희는 생방송 전에도 막 싸우고. 예. 네. 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일이 제일 컸죠. 네. 얼굴이 다쳐가지고 제가 응급실을 가서 입술을 꼬매고 왔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때 방송을? 이제 카메라 감독님께서 제 입술을 보시고 제가 입술이 그때 지금 입술의 한 세 배가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뷔 초였죠. 네, 데뷔 초 때 이제 카메라 감독님께서 야, 너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카메라 감독님들이 쓰시는 그 마이크 이게 있어요. 앞에. 큰 거. 예. 네, 네, 네. 그거를 이렇게 제 마이크에 달아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사탕을 들고 어떤 무대를 할 때였는데, 맞아요. 네, H.O.T 선배님들의 캔디 무대를 맞아요. 부를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탕으로 얼굴을 다 가렸죠. 예. 그죠?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키싱류 아닌가? 아, 키싱류인가? 캔디인가 보다. 캔디, 캔디. 네, 캔디. 아, 그렇구나. 네, 저희는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또. 네. 또 다음 사연 또 읽어주세요. 권민경님께서 틴탑은 서로 귀여워 보일 때가 있었나요? 귀여워 보일 때요? 있었나요? 뭐 중3 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제가 공격했어. 아니, 공격.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근데 귀여워. 아니, 나는 그때도 귀여웠어. 근데 그때 귀여워해줬어요, 형들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랐나봐요. 그때 진짜 많이 귀여웠나요? 창조군이 사진 찍을 때 눈을 막 이렇게 이러고 찍었어요. 항상 눈을 거의 다 감고 찍었었죠. 네. 근데 전 감은 게 아니고 그거는 눈웃음 친다고 친 거예요. 그때가 정말 애기 같았죠. 네. 아, 그때 되게 귀여웠죠. 네. 또 다음 네. 이민정님께서 네, 이민정님께 초 6대부터 좋아해서 이제 20살이에요. 같이 술 마셔요 오빠들. 와.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 때부터 네, 좋아했던 그럴 수 있죠. 7년 동안 7년 동안 와 꾸준하게 좋아해주고 감사합니다. 김은빈님이 와 고등학교 때 기숙사 모닝 알람이 슈퍼러비였는데 제가 26살이에요 야. 이거는 기숙사 모닝 알람이 그러니까 전체 슈퍼러비 울리는 거 아니에요? 기숙사 모닝 알람 아니요 죄송한데 핸드폰 모닝 알람이라고 기숙사 모닝 알람이래잖아요. 기숙사 다닐 때 다닐 때라고 아, 근데 이건 솔직히 아니야. 정확히 몰라 핸드폰 기숙사 몰라요. 같은데 네. 기숙사에서 슈퍼러비 나오는 거 같아요. 빰빰빰빰 슈퍼러비 아 되게 부담된다. 네, 장예은님께서 네. 틴탑 참 좋다 컴백해서 너무 기분 좋고 내 삶의 활력이 되는 중.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엔젤 분들이 정말 많네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궁금한 질문도 좋고요, 부탁하고 싶은 미션도 좋습니다. 자, 번호는 데뷔 후 처음 드라마 OST에 참여한 틴탑의 메보 메인 보컬 니엘 씨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키는 무료입니다. 네,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10분께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 드립니다. 네, 니엘 씨. 네. 틴탑이 처음으로 참여한
드라마 OST 제목이 뭐예요? 어, 일단 노래 제목은 크레이지고요. 오,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크레이지. 네, 제가 네, 예, 네, 한 소절 부탁하신 거죠 저한테 지금. 네. 제가 한번 한 소절을 예, 불러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아니 그거 노래 더 알고 있어요. 예, 예. 혹시 은우 씨도 아시나요? 아, 저요? 스위치라는 그 드라마인데 아세요? 어,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예. 파이팅. 오케이. 형도 지금 모르는데 은우 씨가 어떻게 알아? 어? 아니 나는 노래를 알지. Crazy. 아니 그거 다른 아, 거잖아. 진짜 뭔데? 그거는 그거잖아. Crazy 이거고 그거 말고. 그래 형 이제 Crazy 다른 세상 Crazy 운명 같은 선택 위쳐 돌아가는 일이 나는 나는 스타를 좋아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 갑자기 시키셔서 깜짝 놀랐네요, 제가. 예. 제가 그 녹음 이후로 저도 한 번도 안 불러봐서. 예. 아, 근데 이제 OST 이제 직접 부르신 드라마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드라마를 더 챙겨 보게 되는 것도 혹시 있나요? 어, 리키 씨가 엄청 챙겨 봐요. 네, 아, 엄청 그래요? 네. 그게 진짜 재밌어요. 다들 여러분들 보세요. 저 봐요. 아, 봐요? 네. 재밌죠. 재밌어요. 오, 재밌어요. 대략 어떤 내용의 드라마예요? 그게 어, 그 이제 장근석 이제 선배님이 네네. 그 이중 1인 2역 1인 2역이죠. 그죠. 그렇게 연기를 하시는데 네네. 스릴감이 되게 넘칩니다. 네. 아, 약간 스릴이 좀 있는 좀 아, 그렇죠. 스릴과 감동과 모든 게 다 있죠. 그렇죠. 네. 사기꾼 아, 좀 그런 네. 그러면 이제 기회가 된다면 네. 나는 이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 혹은 영화 OST에 꼭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좋아하시는 배우님 있으세요? 이솜 배우님이요? 네, 선배님. 네. 그 소공녀 얼마 전에 봤었는데 네네. 소공녀에서 연기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재밌게. 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솜님이 나오시는 거에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아. 네, 잘했습니다. 어? 어, 노래를요? 어, 노래를요? 개평이? 나 노래 부르면 안 되냐? 예,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왜요? 노래 부르면 안 돼서 저 회사에서 랩 한 거거든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아, 안 랩으로 돼요. 들어오셨거든요. 아, 네. 아, 뭐 랩을 하면 되죠. 네, 네, 네 랩을 하면 되죠. 아니 뭐 혹시 다른 분도 계세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은우 씨가 연기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아 진짜요? 저희가 네. OST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요청 드려도 오, 돼요? 아, 그럼요. 네. 저는 너무 좋죠. 아, 감사합니다. 같이 듀엣으로 아 좋아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3번 듀엣. 아예 3번 듀엣으로 감사합니다. 또 지역도 갔다서 예. 네, 동네 친구 스웩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틴탑과 함께하는 키스라 초대석 광고 후에 이어집니다.